안녕하세요. 뉴헤어 요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요즘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. 모발이식 수술을 할때 1차는 절개로 받는 게 좋고 2차는 비절개로 받는 게 좋다더라. 답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사람 바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절개와 비절개의 장단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입니다. 절개의 최고 장점은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양이 많다는 점입니다. 후두부의 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현재 탈모 진행이 빠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도 절개, 2차도 절개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탈모 진행이 느리시거나 또는 소량 이식으로 충분하신 경우는 굳이 1차를 절개로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비절개로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최대량을 일반적으로 4,000에서 5,000 모낭 정도로 보는데요. 평생에 걸쳐 2차 수술 이내 4,000 모낭 밑으로만 모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1차, 2차를 모두 비절개로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절개와 비절개 두 가지 수술을 다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? 절개를 먼저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1차로 절개를 하고 나서 2차 비절개를 할때 비절개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채취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. 반면에 비절개를 먼저 하시게 되면요. 2차로 절개를 들어갈 때 절개되는 면적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절개 면적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후두부 흉터가 조금이라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절개를 먼저 받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헤어 장태호였습니다.